고등학교 때 한 놈씩 있잖아요. 여자 좋아하고 이렇게 바람둥이 같고 걔네 지금 뭐하고 살까 이게 하다가 82년도 그러니까 마지막 교복 세대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통학열차라는 거는 시나리오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고정부터 시작을 해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달달 볶았죠? 설정 자체로 우리 영화는 객실칸에 좋은 데는 공고애들이 타고 화물칸에는 중길이 같은 농고애들이 타고 그 빵집도 그 시대에 있는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베이커리가 아닌 동네에 있는 빵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집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중길이가 자주 갔던 자기만의 공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충청도만의 어떤 해학이나 유머나 정서가 좋아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어제는 왜 안 나오지? 너는 광직이 꺼져요 아 누가 그래요? 저하고 난 전략도 중요해요 전 충청 북도인데 저희보다 더 좀 심한 사투리여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사투리를 처음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촬영할 때 좀 애드립 같은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준 것 같아요. 관객들이 우리 영화를 재미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40대 관객분들께서는 옛날에 그런 학창시절의 추억을 느끼실 수 있고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피 끓는 청춘 때 사랑스럽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우리 영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연애는 연애도 아니오. 청춘은 뜨겁다. 피 끓는 청춘 화이팅!